네, 오늘은 제가 자동차 정비를 받으러 왔습니다. 차가 뭐 고장 난 건 아니고요. 차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또 차가 알려주길래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요. 정비 때도 알려주고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연안부두에 왔습니다. 또 처음엔 못 찾아가서 또 헤매다가 네, 연안부두에 왔고요. 오늘 이거 끝나고 저희 저녁 때 약속이 있어요. 누구랑 약속이냐면 그 예전 회사 다니던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 회사에서 그 친하게 지냈던 분들하고 6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이 6주 모임이에요. 네, 이제 오늘 6주째가 돼서 만나러 왔습니다. 오늘 수요일인데 평일날 차량 정비를 받고 저녁 모임에 이제 갑니다. 오늘 두 분을 만날 건데 두 분 다 이제 같은 회사 사람이고요. 다 이제 저랑 같은 전공 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 참 즐겁고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. 그분들하고 또 출장도 같이 많이 다니고 일도 같이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벌써 그분들 만난 지가 10년이 다 돼가요. 10년이 넘었죠. 예, 처음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참 오래 이어지는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즐거운 만남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양재호님.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먹어놓고 그냥 잘 순 없죠? 지금 이제 9시 53분이네요. 평상시 나오던 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고맙게도 와이프가 아이들 모두 다 재우고 본인도 자고 있습니다.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었네요. 오늘 뭐 일도 보고 차도 고치고 네. 옛날 동료도 만나고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. 내일은 휴일이라 식구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평일날 이렇게 좋은 뭐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내일은 겹하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휴일입니다. 잘 쉬시고 하루만 더 가면 또 주말이 있고 그러네요.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 기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